한 20년 전쯤 사건이에요. 당시 남포동 지하철역 화장실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숙인 아저씨 한 분이 화장실 안에 모든 휴지를 다 빼돌려놨다가 누군가 큰일을 보러 들어가면 저기 선생님 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0원만 주십시오 하면서 빅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저희 아버지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 일로 남포동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휴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니 진짜 빼돌렸는지 휴지가 없더래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절대 불의에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타협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휴지도 없이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믿습니까? 일단 휴지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확인되면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휴지만 먹고 돈을 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또다시 잠깐의 침묵 후 아래 손이 들었는데 아저씨와 샘플입니다. 그리고 화장지를 딱 한 칸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절대 불의에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정을 받고 그걸로 해결을 봤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물레를 쫙 소리를 들리자 당황한 아저씨는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자 더욱 당황하면서 야 설마 진짜 진짜 설마 어떻게 간장으로 그걸 했습니까? 몰라서 묻자 남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휴지를 돌돌 말아서 콧구멍을 막죠. 바로 그겁니다. 할 말을 잃은 아저씨를 뒤로 하고 아버지는 화장실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윈. 재밌네요.